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 다닌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도 지금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가게도 좀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가지고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하루에 3편 정도 동영상을 올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금 하루 한 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미리 일주일 분량을 다 찍어 놓기 때문에 어머니 사고가 나고도 제가 3편씩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한 2, 3, 이틀 정도 하루 한 편씩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질문들이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다가 어저께 최근 들어 자주 연락하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암 투병 중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님께를만 맞고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제 채널을 보면서 이렇게 사냥개를 키워볼 생각도 있고 사냥도 하고 싶은 의욕이 많이 생겼다고 즐겨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세 편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아침, 저녁, 새벽 이렇게 세 편을 올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폰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전에 쓰던 11101 패시라는 카톡 아이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꾼 아이디가, 카톡 아이디가 114 독입니다. 114 DOG. 이제 지금 제보나 문의를, 카톡 문의를 114 DOG, 114 독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보호소 지금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으로 올리지 않고 댓글만 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모이질 못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아직 한 150만 원 정도는 더 모여야 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만 원이라도, 만 원의 행복, 우리 만 원이라도 많은 사람하고 나누면 더 많은 감동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놔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신데도 조금 사양을 했어요. 그냥 우리 만 원씩 아니면 1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한 분이 다 내는 건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오랫동안 이어갈 수가 없다, 이 사업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 명이 같이 감동을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겨울이 있다 보니까 좀 초조해졌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후원 계좌가 있거든요. 그 계좌로 댓글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창에 보면 있으니까 뭐만 원도 좋고 한만 원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만 원이 안 되는데 하시면 뭐천 원도 좋아요. 천 원도 좋고 감동을 같이 나누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꼭 10만 원 보내야 되겠다 하시면 10만 원 보내셔도 됩니다.